네, 안녕하세요. 비루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매트릭스 11 수집품 가이드 영상입니다. 자, 매트릭스 11 도착하면은 바로 왼쪽에 캠프가 있는데, 사실 이 캠프는 대사막에 포함되는 캠프라고 봐도 되는데, 그래도 뭐, 매트릭스 11 가는 길에 있으니까, 이번 영상에 넣도록 하고, 여기 바로 옆에 문서까지 수집해주면 됩니다. 대사막 횡단 탐험대 공고. 자, 가기 전에 옷 한번 갈아입고,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집품도 대사막에 들어가는 수집품이긴 한데, 일단 가는 길에 이제,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으면 화장실 있죠? 화장실 안쪽에, 이 데이터를 조사를 하면, 이름 없는 자의 마지막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대사막에 포함이 되는 메모리입니다. 자, 여기서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진입하도록 합시다. 릴리, 소음의 위치는 잡혀? 먼저 잠깐만요. 맵데이터를 재구축하고 있어요. 여기 말고 두 번째 열차 안에 상자 있습니다. 블루 포인트 액세서리. 그다음에 오래돼서 여기저기가 약해져 있어. 길도 여기 왼쪽 여기에 상자 있고. 그다음에 계단 내려가서 로봇 잡으면 운행 지연 안내, 데이터 뱅크 얻어주면 되고. 여기 상자. 그다음에 뺑 돌아서 갑니다. 저쪽 문은 열어놓는 게 어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말이야. 영무원의 시체인가? 살펴보자. 여기 문 열라고 하는 거죠? 문열 필요가 없긴 한데. 여기 바로 앞에 시체 조사해주고. 영무원 38의 기억.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문어들이 이제 시체를 먹죠. 시체 먹기 전에 처리하던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쉽게 진행할 수 있겠죠. 됐고, 얘들 찾고 나면 여기 위에 상자 깔수 있고, 그 다음에 숏컷까지 열어주고, 위쪽으로 가서 주변을 살펴보는 건 어때? 암살해주고. 아담이 친절하게 문을 열어줬죠. 이 자식.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상자 있습니다. 상자하고 조사기까지. 이렇게 하면 리전 547의 증언. 자, 그 다음에 여기 쫄 많이 나오니까 조심하고 기차 안에.
왼쪽에 디자인 패턴 데일리 니트 드레스 있습니다. 자, 재처리하고 왼쪽으로 나오면 리전 569의 회고, 그 다음에 이쪽에 로봇까지. 텀블러 확장 모듈 얻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바닥에 타고 내려가요. 여긴 좀 안전해 보이네. 여기에 캠프. 잠깐 쉬었다 가자. 자, 그다음 여기 위에 로봇 있습니다. 이거 잡아주고 여기서 드론 업그레이드 모드를 얻을 수 있고, 자, 그다음 이쪽인데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먹으려고 하면 기차가 조심, 바로 뒤로 이렇게 빠져주고, 그 다음에 이거 먹으면 드론 업그레이드 모듈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잠깐, 여기가 아니라 다시 기차 떨어진 데로 가야 돼요. 이 기차를 피했는데 이 기차 안으로 들어가면 상자 있습니다. 리플렉스 타입 엑소스파인. 자, 이거 먹고 바로 오른쪽 여기로 나가면 그러면은 쓰레기 처리장이 나오는데, 더 직진해서 이쪽에 있는 시체를 조사하면 리전 552의 조언, 그리고 상자의 그 암호를 알게 되고, 이제 가면 퓨전 셀이 있어야 되죠. 그 옆에 있는 상자부터 깝니다. 퓨전 셀로 전원을 복구하지 않으면 지나가기 힘들 듯하네. 아래쪽으로 내려가 봐야 하나. 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잡아주고 근처 시체에서 영무원 33에 가고 이거 얻어주면 되고, 여기가 좀 많죠?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간 다음에 상자를 먼저 열고, 여기서 방습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조금 더 쉽게 잡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 상자 가줍시다. 그다음에 암호 입력해 주고,
퓨전 셀 났고. 엘리베이터 어디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갑시다. 자, 여길 지난 다음에 바로 앞에 시체 이거 확인해주고. 그 다음 여기서 쫄 나오니까 여기 잡아주고 군체 이제 잡아줍니다. 장렬탄이 좀 장렬탄이 생각보다 약하네. 들어가면은 바디코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앞으로 가면은 캠프 있고. 자, 그다음 여기로 가서 지나가기 전에 오른쪽 이쪽 난간 여기로 가면은 상자 있습니다. 자, 이제 올라가서 이제 좁은 길 건너가면 됩니다. 괜찮겠어? 조금만 헛디디면 끝이라고. 아직은 문제 없어. 이브, 절대 아래를 보지 마. 도착했고 여기에 로봇이 있습니다. 자, 저부터 잡아줍시다, 여기. 로봇이 드론 업그레이드 모듈 주고, 그리고 바리케이드 위에 상자까지.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이쪽으로 나가서 저기 로프를 타고 올라갑니다. 저기 로프가 보여. 자, 로프 타고 올라가죠. 먹고 갑시다. 눈에 보이니까 이게 거슬리네.
야, 다 올라왔고. 다신 겪고 싶지 않은 일이었어. 고마워. 도움이 컸어. 이브에게 고맙다는 말을 다 듣다니 나쁘지 않은 걸. 도착하면은 상자 하나 보이고. 저 문 쪽으로 가면 돼. 위에 레퓨지 캠프 있습니다. 이번엔 좀 쉬다 가자. 자, 앞으로 진행해 볼게요. 또 무너지는데? 가자. 가자. 잠깐. 천천히. 군체가 피통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여기 군체 지난 다음에 여기 오른쪽 이쪽에 상자를 뒤에 보면 작은 상자 이거 얻어주고 카멜레온 아담의 외형을 변경합니다. 아니 릴리 것 좀 달라고 차라리. 그 다음에 여기 쫄 많긴 한데 쫄 다 잡고 여기 큰 상자 까주고 됐고 이 지나가도록 합시다. 무너지고 어서 벗어나자. 자, 됐고. 오, 하나 더 있네. 됐고, 기차에 탑승하고 여기 안쪽에 보면은 베타코어 있습니다. 어이구, 씨, 떨어지려고 하는 거 봐. 그냥 갑시다. 럭키. 가지고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 사다리 타고 내려오면은 아래쪽에 쫄 있으니까 잡아주고 여기 구석탱이에 상자 있습니다. 그다음에 쭉 하면은 시체 있고 여기서 데이터뱅크, 아 메모리 스틱, 알렉스의 기억 얻어주고
다음에 아 뭐야 됐고 여기 상자도 까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바디 코어 있습니다. 이것까지 얻어주고 그 다음에 군체 있죠? 군체 잡고 안에 상자 쪽으로 길이 있어. 그 앞에 캠프도 있고. 좀 들르자. 나도 헤드셋 좀 벗게. 자, 그리고 계단 위로 갑니다. 갑자기 컷신이 나와가지고 로버트의 작별 인사 여기까지 얻어주고 캠프로 가서 쉬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올라갈게요. 이분, 잠시만. 자 올라간 다음에 뒤로 가면은 상자 있습니다. 나도 들었어. 준비. 그리고 이제 보스전 시작. 와주고 멋진 마무리였어. 네, 버트 스킬 개방됐습니다. 웨폰 코어 얻었고 리프트 위 열차라. 이것도 만만찮아 보이는데. 자 이제 여기 사다리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작동이 되는데 회전시키면서 물을 뿌려요. 제어판을 조작해서 건너편으로. 이렇게 피 묻은 데를 이렇게 씻기면은 N72R5 N72R5라고 딱 뜨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바닥에 여기 왜 안 나가지냐 이거. 일단 로봇 먼저 잡읍시다. 로봇 잡은 다음에 바로 아래에 보면 캔 있습니다. 크리오 카페 바닐라. 그 다음에 N72R5를 기억을 하고 사람마다 다룰 수 있나? 다룰 수 없겠지? 여기다가 적어주고 저희는 아마 먹을 거 없을 거고 안에 들어가면은 캠프 자동으로 휴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계단 내려갈게요. 계단 내려가서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이쪽 구석에 시체 조사하면 리전 5일사의 기억. 자, 이제 배수로 나옵니다. 와, 여긴 좀 복잡한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저 문으로 나갈 수 있겠어. 갈 수 있는 길은 왼쪽과 저 사다리. 일단 이쪽부터 살펴볼까? 나는 밑에. 밑에다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시체가 많으니까 다 찾아봅시다. 암호 하나 얻었고, 제이미의 애원. 이걸 작동해야 위층으로 갈 수 있을 텐데. 됐고, 다시 올라간 다음에 어우 또 시체 먹는가. 자, 여기다 정리 끝냈으면 이쪽에 상자 확인해주고 됐고, 퓨전 셀 얻었고 시체에서 폴의 기억. 그 다음 여기 부서진 문으로 들어가면 상자 있고 디자인 패턴 슈트 하나 얻었고 자, 그 다음에 퓨전 셀 얻었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여기서 일단 직진합니다.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 여기에 노먼의 충고. 그 다음에 좌회전. 안으로 가면 상자. 버스트 트랜스 타입 엑소스파인. 다음에 찾았다. 숨은 제어 장치. 그래서 작동시켜 주고 됐고. 여기 위에 로버리스를 깐 잡아줍시다.
작은 드론에게 여기 물이 찼고 여기서 오른쪽 여기로 다시 들어갑니다. 아까 문 부서지면서 적 나온 곳 있죠? 거긴데 여기 위에 또 통로가 살짝 있습니다. 여기에 상자 하나 있으니까 여기까지 엮고 가고 됐고 자 그다음 자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서 쭉 직진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나가는 문인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저기 철창 너머에 시체 하나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잠수를 해서 뭐 잠수가 안 되나? 잠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베타코어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베타코어 얻은 다음에 이제 게이트 통과해서 지나가면 돼요. 여기 문 열어주고 자 문 열리면 바로 앞에 상자 보이죠? 상자 까주고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은 캠프 있습니다. 마치 똑같은 미로 속을 돌아다니는 것 같아. 걱정 마. 왔던 길은 모두 기록 중이니까. 캠프에서 한번 쉬었다 갑시다. 자 이제 또 앞으로 가봅시다. 문 열고 썩은 미부 잡아주고 먼저 오른쪽 여기로 가면은 생물이 아닌 곳에 침식하고 있어. 파스칼의 경고. 네이티브에게 변화가 생긴 걸까? 그다음 여기 위에 선반 보이죠? 아 상자 선반 위에 상자 이것도 따주고 됐고. 다음에 문 열고 갑시다. 자, 그러면 바로 앞에 시체 있고 조사해 줍시다. 데이지의 기억. 자 이번에는 사다리 올라가고 반대편으로 가서 로봇 잡아줍니다. 아 꼈어. 그러면은 암호 하나 얻게 되고 이제 여기는 퓨전셀 나중에 넣어야 되는 그런 장소고 여기 잡아줍니다. 여기서 베타코 얻어주고
다음에 여기 다시 올라가서 시체를 내가 안 보고 왔네. 저기 여기 시체에서 해리의 기억 얻어주면 되고, 그 다음 요렇게 쭉 가다보면 상자가 보이죠? 계속 돌아가면 됩니다. 딱 올라가고 여기 시체 제시의 기억 여기 문 안 열리고 사다리 타고 내려갑니다. 여기가 상당히 미로 같기 때문에 일단 로봇 타가지고 됐고 텀블러 확장물들 얻었고 다시 직진 하다 보면 이쪽에 상자 그렇게 좋아? 쫄자가지고 이제 올라가면 됩니다. 이제 퓨전 셀 넣어주고 여긴... 자 이러면은 뭔가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보이죠? 사람들이 머문 흔적이 남아있긴 한데 자, 여기 바로 앞에 시체 조사하면 리오나의 충고. 다들 무슨 사연으로 이곳에 머물렀을까? 분명한 건 지금은 이곳에 우리밖에 없다는 거지. 그다음에 여기 열고 들어갑니다. 쫄 나오는데 쫄 잡아주고. 잡아주면 여기 상자 이제 베타 트랜스 타입 엑소스파인 릴리 넌 좀 빠져 자 그 다음 여기서 왼쪽에 보면 균열 안쪽으로 들어갑시다. 역시 여긴 생존자들의 집단 거주지였어. 흔적들을 봤을 때 꽤나 오래 방치된 것 같아. 그런데 어째서 온기가? 뭐 한번 뒤져보자고. 여기 문서 확인해주고요. 제트의 일기. 모래병 치료제를 찾았어. 다행이야. 이제 모래병 치료제. 이거는 의뢰죠. 상자 열어주고 힌트 우리가 얻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상자까지 까주고
다음에 이거 조사에게 해주고 수찬의 경고. 여기서 잠을 잤던 것 같아. 좋은 꿈을 꾸기는 어려웠겠는데. 다음에 요거까지. 제2의 메모 연주 한번 해주고. 이건 피아노라고 했나? 맞아. 여기 사람들에겐 음악이 큰 위안이었나 봐. 여기 로봇 또 잡아줍시다. 드론 업그레이드 모듈 이렇게 얻어주면 되고, 이번에는 사다리 타고 올라갈게요. 여기 타고 올라가면 캠프 있고, 그 다음에 상자. 마더스피어의 구원을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곳에 남은 기억들만이라도 마더스피어를 보내주고 싶어. 내가 도울게. 저도요, 저도. 모두 고마워. 야, 컷신 본 다음에 퓨전 셀 얻었고, 조사기 제이크의 연설. 그 다음에 상자도 깝시다. 그러면 시레네장 1번. 그 다음 저기 반대편으로 점프해서 작은 상자에서 슈트까지. 데일리 포스 슈트. 자, 그 다음 여기 캠프에 여기 곰인형 보이죠? 캠프 옆에. 이것도 일단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어떤 냄새인지 궁금한가? 이제 내려가고 퓨전셀 넣는 곳이 여기였죠. 돌아가서 퓨전셀을 넣고 진행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쪽으로 가서 여기 위에 있는 상자 이거 까주고요. 점프를 해서 가야 되죠. 좀 말해도 되나? 이렇게 가지고. 아, 여기 길이 있었구나.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갑시다. 여기 원래 군체가 있었는데 제가 미리 다 정리했고. 자, 오른쪽에 또 군체 있죠? 이거 딱 잡아주고. 안쪽으로 쭉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코어. 자, 베타 코어 얻었고, 그 다음에 문서까지. 캐서린의 유언.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발전기가 나오고 발전기 옆에 샘의 체념,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서 상자 까주고 그 다음에 다시 발전기를 켜도록 합시다. 이거 왜 안되노? 요렇게 이걸로 리프트가 작동하겠군. 이런 건 질색인데. 딱 봐도 시체들에서 뭔가 전투가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죠? 이건 이벤트 트리거라고. 일단은 이거 먼저 깨주고 아 깨주노. 도착했고 정비하고 갑시다. 야, 야 앞으로 진행해 봅시다. 보스전이거든요. 야 저거라도 잡아주고 잘 가고. 자, 그 다음에 상자. 상자가 숨겨진 게 좀 많죠? 이제 스캔을 이용해서 상자. 여기 마느니가 좀 찾아주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있죠? 여기도 상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캔도 있습니다. 뉴펀들랜드 드라이.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상자도 얻어주고 올라가서 상자 까주고 그 다음에 캠프 활성화해주고
쉬었다 갑시다. 리프트 없는 리프트 루트다. 자, 이제 내려가면 됩니다. 왜? 아니, 배드 엔딩 루트 같아서 말이야. 이런 물에 잠겨 있자. 내려오면 바로 앞에 상자 있고. 뭐야? 됐고. 스캔을 해보자. 저기 군체 있고. 게이트는 총 세 군데야. 근데 이것저것 많은데? 왼쪽으로 먼저 갑시다. 얘 잡아주고. 얘 컨테이너 열어줍니다. 쫄이고 잡아주고 그냥. 다음에 여기 열어주면 로봇이 있을 거예요. 로봇 잡아주고. 텀블러 확장 모듈.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시체도 하나 있었죠? 경험치. 아우, 여기 왜 못 지나가? 꼈어요. 일단 가는 길에 군체 잡고 갑시다. 이런 거밖에 없지만. 헤엄치는 건 왜 싫어하는 거야? 글쎄, 태어날 때의 기억이 떠오른다고 할까. 기본적으로 지성의 이름이 오염돼 있어. 이걸 잡아주고. 아우 귀찮아. 자, 이쪽에 저 컨테이너 보이죠? 잠수를 해서 갑니다. 여기에 상자 열어주고. 계속 여기 열차 위를 따라서 이동할게요. 자, 군체 열받으니까 잡아주고. 여기 판자를 옮겨가지고 얻어주도록 합시다.
하디코어. 여기 이쪽 열차를 타고 쭉 갑니다. 암호 있고. 어서 나가자. 이렇게 빨리? 좀 더 둘러보면 어떨까? 글쎄. 그다음에 이쪽에 철저한 조사는 기본이라고. 기본. 이렇게 올라오면 저기 끝에 빛나는 거 보이죠?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서 캔을 주워주면 됩니다. 커세어 에일. 그 다음에 드론 업그레이드 모드까지. 이제 여기서 얻을 거는 다 얻었으니까 여긴가? 시간을 많이 허비했어. 됐고. 하지만 캠프 있습니다. 캠프에서 쉬었다 갑시다. 그런 건 상관없어. 샤워하고 싶어. 자, 캠프에서 내려간 다음에 바로 뒤로 돌면은 리전 516의 기억 이거 얻어주고. 그냥 다 잡아도 되지 않냐? 여기 왼쪽으로 붙어서 마지막에 그 다음에 점프. 내려오자마자 여기 뒤쪽 여기로 가면은 로봇 있습니다. 잡아주면 되고. 자, 이제 쭉 하면 됩니다. 쫄 중간중간에 많으니까 다 잡아주고. 여기에 시체 조사하면 리전 511의 기도. 제 잡아주고 평타만 때려야겠다 얘한테서. 베타 좀 얻고 가자. 오케이, 100칸 채웠고. 여기서 정비 좀 하고 가자. 됐고, 정비하고 갑시다. 자, 충분히 정비하고 갑시다. 이제 보스전이니까. 여기 매트리스 11 마지막 보스전.
가는 길에 이거 꼭 챙겨서 가도록 합시다. 시대의 우수 정화 장치야. 그리고 침식의 근원. 그래, 드디어 왔어. 저기 봐, 공중에 뭔가가 매달려 있어. 살아있는 인간 같아. 이제 어쩌지? 우선 군체에서 구해. 타키 어서 오고. 설마. 타키. 자, 이렇게 타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게 되면 웨폰 코어 얻으면서 이제 수집품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뭐 퀘스트로 한 번 더 오긴 하는데 그거는 보상 자체는 자이온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자이온 영상에 포함되어 있을 거고, 그래서 매트리스 11 영상은, 수집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사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